굉장히 한끗 차이지만 그 디테일이 너무나 감동 포인트다. 우리 몽독자한테 추천해야겠다 싶었던 디자인이에요. 이 제품 완전 뭐 세련됐고 간지나고 그냥 데일리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맥시멀리즘답게 독서도 장비빨이다. 이 도르노놈의 이 눈동자 느껴지시나요? 이거 진짜 데일리로 뽕 뽑기에 너무너무 만능인 제품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쾌향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써본 제품들 중에 이거 정말 돈값 하는데? 이 정도의 돈 주고 투자할 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제품들만 모아서 추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뷰티템보다는요, 일상템이나 삶의 질을 업시켜줄 수 있는 삶의 질 상승템 이런 게 대거 출연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캡처할 준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짜라란! 바로 다이슨의 에어 스트레이트너입니다. 이게 아주 핫한 제품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봤던 리뷰들 중에선 대부분이 좋다는 의견이 많길래 60만원짜리 다이슨 고데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제가 한번 직접 써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드라이기 겸 머리를 쫙쫙 펴주는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고데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사실 고데기랑 드라이가 합쳐졌다? 약간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쫙 뻗어있는 이 머리도 이 고데기 하나로만 연출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제 머릿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옛날부터 해그리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저는 반곱슬이 꽤나 심하고 머리숱도 많고 게다가 약간 붕붕 뜨는 그런 건조한 모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저같이 약간 붕붕 뜨고 약간 머리가 날리면서 반곱슬이 있어서 좀 차분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요. 대신에 나는 약간의 뭐 C컬, 웨이브 있는 머리가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는 그런 C컬이나 자연스러운 S컬 이런 거를 연출하기는 무리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기에 딸려있는 드라이기 기능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젖은 머리 상태에서 얘를 말리면서 동시에 펴줄 수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 어마무시하게 잘 됩니다. 그럼 일반 그냥 판고데기랑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효과는 정말 똑같은데 1번, 머리를 먼저 말리고 고데기로 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이게 열을 직접적으로 댄다기보다는 이 바람으로 동시에 말려주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예 손상이 없다 할 순 없지만 일반 고데기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미 머리에 손상도가 조금 있다 하시는 손상모들은 훨씬 더 잘 맞을 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제가 보다나 판고데기로 머리를 필 때보다 훨씬 더 그 자연스러운 윤기가 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에센스 한 방울도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의 약간 차분함? 윤기남이 보여서 저는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좀 생머리 연출이나 차분하게 그냥 정돈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해드리고요.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짜라란! 요거는 선글라스인데요. 이거는 젠틀몬스터의 다다라는 이번 나름 신상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쉐입이 너무 트렌디하면서도 힙하고 완전 요즘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홀딱 반해가지고 이거는 쓰자마자 너무 예쁘다 하고 바로 카드 결제 갈겨버린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푸꾸옥을 놀러 갔다 왔는데 어떤 수영복과 매치를 해도 어떤 옷과 매치를 해도 약간 이 선글라스를 끼자마자 살짝 그 세미 힙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바로 우리 몽독자한테 추천해야겠다 싶었던 디자인이에요. 쓰면 딱 요런 느낌인데 굉장히 일자로 탁 뻗어있는 디자인이라서 조금 시크한 느낌이 나면서도 좀 힙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대신 이 제품은 얼굴형을 조금 탈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래로 크지 않고 양옆으로만 그냥 일직선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중안부가 길다, 이 하관이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히 광대나 이 볼의 면적을 줄여주고 보완을 해주진 못하거든요. 이 아랫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나는 하관의 길이감, 그 중안부의 길이를 조금 짧게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덜컥 구매하면 약간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착용을 한번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 얼굴이 조금 짧거나 동그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라서 나는 선글라스 구매 예정에 있다 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완전 뭐 세련됐고 간지나고 그냥 데일리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구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요. 짜잔! 요거는 요즘 MZ들 사이에서 아주 핫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바로 스탠리 퀸처 텀블러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핫해지면서 또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제 영상을 보신 몽독자들이 아마 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한 1리터짜리도 없는 진짜 왕따시마, 누가 보면 이건 정말 둔기 수준으로 너무 커, 그거 말고 887짜리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 중이고요. 무슨 텀블러가 5만원이 넘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품의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과 기능적인 면들을 딱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우선 저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장점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보냉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얼음을 넣고 물을 넣든 커피를 넣든 얼음이 녹지를 않아요. 진짜 엄청 더운 날씨만 아니면 얼음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10시간은 거뜬하게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원한 음료와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디자인에 디테일이 정말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딸랑딸랑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여기에 빨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하거나 운전할 때 뭔가 뚜껑을 열어서 입을 대고 마시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은데, 이거는 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빨아마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편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컵홀더 사이즈가 딱 맞는다. 어떤 텀블러는 하단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컵홀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딱 맞기 때문에 그냥 손잡이 잡고 컵홀더에 띡 넣은 다음에 운전하면서도 그냥 쪽쪽 빨아마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한 끗 차이지만 그 디테일이 너무나 감동 포인트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냥 예뻐요. 예쁩니다. 이게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서 막 파스텔부터 시작해서 막 명도 높은 그런 아주 팝한 컬러까지 있는데,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도 있고, 뭐 텀블러 자체가 유행을 엄청나게 탈 만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고요. 이 엄청난 크기에서 오는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냥 누가 봐도 견고해 보여요.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아주 튼튼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크기가 좀 있는 만큼 용도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물을 많이 섭취하고 싶다, 뭐 에너지 음료를 많이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짜라란! 바로 이 독서대입니다. 어머, 예쁘지 않나요, 독서대가? 얘는 책을 놔도 되고 뭐 이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거를 다 그냥 설치를 딱 해두고 편하게 볼 수 있게 디자인된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2024년도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책을 좀 많이 읽기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독서 모임, 뭐 북클럽 이런 것도 만들고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차곡차곡 나름 책을 잘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제가 목디스크도 있고 이 거북목, 역자씨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볼 때마다 너무 목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책을 읽자니 팔이 아프고, 그래서 맥시멀리즘답 독서도 장비빨이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만족도 최상이에요. 대부분의 독서대가 그렇지만 이 제품도 이렇게 열면은 다 길이 조절이 되고요. 이 판때기의 이 각도 조절도 다 되기 때문에 내 앉은 키와 눈높이에 맞게 이 높낮이랑 각도를 다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고요. 책장 넘길 때마다 딱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이 스토퍼가 있어서 이것도 아주아주 편리했습니다.
아 근데 아시죠? 이미 책을 정자세로 이렇게 잘 읽으시는 분들이나 조금 숙여 읽어도 나는 큰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저처럼 조금만 고개 숙여도 목의 피로도를 확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 있으면 조금 그 독서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저는 나갈 준비할 때 화장할 때 뭘 틀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높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패드를 딱 두니까 원래는 노트북을 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보곤 했는데 지금은 딱 내 눈높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볼 때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 투명과 수댕의 조합? 너무 예뻐. 그래서 독서대가 요렇게 예쁠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거를 딱 제 서재방 책상에 올려놨는데 아주 간지템으로 좀 등극을 해서 굳이 독서대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너무나 돈의 값어치를 하는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제품도 제가 이거 삶의 질 향상템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돌레라는 베개입니다. 지금은 제 베개 커버를 씌워둔 상태라서 요거를 열고 민낯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독서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자씨의 거북목 그리고 목디스크 5번, 6번 사이에 뭐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베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베개 유목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진짜 열몇 개가 넘는 베개들을 사용을 했는데 진짜 드디어 정착을 한 게 바로 이 돌레란의 베개입니다. 이거는 이미 좀 목이 불편하신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베개인데 근데 이게 좀 비싸요. 비싼데 저는 이미 저한테 맞는 베개를 찾기 위해서 쓴 돈만 몇백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값어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침에 깨어나게 일어날 수 있고 뭐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결려서 두통이 일어난다거나 어깨가 뭉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의 찐텐 이 도른놈의 이 눈동자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뭐다? 베개는 정말 케바케 사바사라서 이것 또한 물론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난 진짜 여러 개 다 써와도 아직도 여전히 목이 불편하다 하시는 문독자들 있죠. 한 번만 써보세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잘 맞아서 진짜 바꾼 지 한 6개월 만에 진짜 목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사심 가득 채워서 투자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다음은 짠 가방인데요. 이거는 롱샴의 르플리아주 미니 파우치 블랙 색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롱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면세 찬스로 득템한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면세에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제품이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별 그냥 기대 없이 공항에 있는 그냥 오프라인 면세점을 갔는데 마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제 입고가 됐다고 해서 아 이거는 사라는 운명이다. 나의 운명 같은 거니 그냥 결제를 하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어깨 스트랩에 걸 수 있는 요런 긴 끈도 같이 딸려오는데 저는 뭔가 이 미니 플리아주는 손으로 딱 들었을 때 약간 바구니 같은 요 느낌 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요렇게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3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가방 자체가 정말 가볍고요. 롱샴답게 이 천 자체도 조금 고급지다. 약간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색상도 블랙이겠다. 아무 때나 휘뚜루 마뚜루 좀 생각 없이 들고 다녀도 크게 모양에 변형이 온다거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막 보이는 것처럼 막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큰 보부성 백은 아니지만 미니백 중에서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게 이 하단이 되게 뚱뚱한 편이에요. 이건 작은 파우치 한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색상도 블랙이고 좀 무난한 그런 사다리꼴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어떤 옷에 매치해도 크게 이렇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을 데일리하게 들기 딱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실용적인 부분에서나 어디든 조금 매치하기 쉽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아주 만족스러워서 문독자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템은요. 짠! 바로 신발입니다. 요거는 뉴발란스의 530 시리즈고요. 작년 23년도 FW 신규 모델이라가지고 꽤나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제가 운동화 추천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데일리로 뽕 뽑기에 너무너무 만능인 제품이더라고요. 530 시리즈의 이 디자인 자체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이 화이트 색감이 더티징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빈티지한 무드, 그래서 완전 반짝반짝 새핑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때가 묻어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빈티지한 그런 컬러예요. 우선 컬러 자체가 화이트에 실버랑 블랙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창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어요. 캐주얼한 느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슬랙스의 자켓같이 약간의 세미정장 무드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이 빈티지한 화이트 색감이 너무 이렇게 뜨지 않고 살짝 눌러주는 맛이 있으니까 세미정장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딱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그냥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주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라서 그 가격대보다 더 진짜 뽕을 뺄 수 있는 그런 운동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독자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제품들 싹 다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정말 제가 실제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의 이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에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골라 정말 괜찮은 제품들만 몽독자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저의 리뷰는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